안녕하십니까? 예, 통신설비 기능장 2018년 4회차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2019년 대비해서 시험 출제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보안 부분, 그리고 신기술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가 다루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핵심적으로, 즉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기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문제들이 삽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더 공부하시기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길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자교환의 망형회선망에서 60개 장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총 전속로는 몇 회선이 되는가? 예, 전자교환기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고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신하는 양 상대방이 원활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1대1 전속로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통신 상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엄청난 회수의 전속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 문제는 통신 이용하는 단말에 대한 전속로 전체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전속 회선 수는 하고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2분의 n 곱하기 n-1, 많이 봤던 건 식이죠. 여기서 n은 즉 통신하고자 하는 단말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60개 장소를, 그러니까 60개 단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60 곱하기 59,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1770 회선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선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단말 수가 늘어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교환기를 사용함으로써 트렁크로 통신을 하게 되죠. 트렁크는 동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워뒀다가 통신을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배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속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현재 각 사업자에서는 10대1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가입자 수 대비해서 10대1로 구성을 하니까 60회선, 즉 60,
단말이죠. 60단말이니까 60개 단말이니까 10대 1로 하면은 6회선이라는 트렁크 숫자가 산출이 됩니다. 1770회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계 트렁크를 6회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자 교환기의 바로 역할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ADPCM에 주로 사용하는 양자화는 어떤 양자화를 사용하느냐? 예. 우리가 먼저 2번 문제를 푸시기 전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이 변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아날로그 정보원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PCM 변조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공부하셨죠?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물론 코드 변조 방식에서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에서는 다섯 가지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PCM이고 PCM, 즉 PCM 변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데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수신부에서는 다시 복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M 하면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양자화 과정에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8000분의 1인 125마이크로세크 동안 한 번씩 추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추출되는 숫자들이 정수로 추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452에 대한 이 에러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음성의 특정적인 연속적인 신호를 양자화 계단 폭에 따라서 PAM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경사 과부하 잡음과 또 하나가 이 그래뉼러 노이즈 이 두 가지입니다. 경사 과부하 잡음은 슬로프 오버헤드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잡음을 즉 두 가지의 오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식이 비선형 양자화를 합니다. 어떠한 입력 신호에 대해서도 양자화 계단폭을 똑같이 사용하는 선형 또는 고정 양자화 방식에서 입력 신호가 작으면은 양자화 계단폭을 작게, 그리고 입력 신호가 크면은 양자화 계단폭을 크게 사용하는 비선형 양자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적응형 양자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화 계단의 최대 최소의 폭을 시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이 뭐냐? 예, 비근한 예로
적응형 양자화 방식을 사용하는 ADPCM에서는 양자화 피트 수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전형적인 PCM에 의한 디지털 방식은 8비트를 양자화 비트 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8비트가 8000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64kbps 대역폭이 넓어진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비해서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대역폭은 얼마였나? 예. 신호원의 정보인, 최대 정보인 4kHz를 샘플링 주파수 2배를 하니까 8kHz였죠. 8kHz가 아날로그였습니다.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꾸니까 64kbps 대역폭이 많이 증가되었다. 이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장점을,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DPCM은 양자화 계단폭의 최대 최소를 시간적으로 가변시킴으로써 양자화 비트 수를 3비트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비트로 줄이니까 3 곱하기 8000 하면은 24kbps. 그래서 64kbps의 채널 대역폭을 24kbps로 줄일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 이번 문제는 ADPCM에 주로 사용하는 양자화는 4번 적응형 양자화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다음 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M 방식에서 정보의 손실이 없이 재생하기 위하는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최소 몇 배 이상 되어야 하느냐? 이번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렸죠. 표본화 주파수, 즉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최대 주파수의 2배를 한 주파수로 샘플링을 하니까 복호화 단계에서 원래의 신호를 재현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 표본화 주파수는 신호원의 최대 주파수보다가 두 배를 한 주파수보다가 커야 한다.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원래의 신호를 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음성통신에 있어서 이 샘플링 주파수, 표본화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주파수가 0.3에서 3.4kbps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파수는 3.4kbps인데 여기다가 여유 대역, 가드 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유 대역을 600Hz, 즉 0.6kHz를 BPS나 헬즈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초당 반복되는 비트수 또는 초당 반복되는 하나의 기본 파형 같은 의미죠. 그래서 BPS를 헬즈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디지털에서는 BPS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아날로그에서는 헬즈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음성대역은 4kbps입니다. 최고 주파수가. 그래서 8kbps, 8kHz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에서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고 할 때 신호 해석 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데이터 전송에서의 신호 용량입니다. 신호 용량은 이 법칙은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샤넌의 법칙입니다. 샤넌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BR에 대한 문제네요. 샤넌의 법칙은 이건 채널 용량입니다. 채널 용량에 대한 법칙. 자,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률은 요 피트 에러 레이터죠. 피트 에러 레이터는 총 발생한 비트 수분의 에라 비트 수, 이렇게 해서 B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송에 있어서 전송 품질을 내는데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데이터 전송률이 증가하면은 비트 에러율이 증가한다. 예. 그래서 데이터 비트와 상관되게 에러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대의 잡음이 증가하면은 비트 에러율이 증가한다.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하면은 신호대 잡음비가, 즉 신호 세력은 올라가고 잡음 세력은 낮아진다. 그러면은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용량이, 즉 대역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같은 수의 에러가 발생을 할 때는 BR이 낮아진다,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예, 그러면은 SMB라고 했으니까 잡음 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예,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전송도의 데이터 폭이, 대역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역폭이 증가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라비트는 정해져 있는데 전송하는 전송 총 발생 비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BR이 감소한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의 변조로 전송 가능한 비트 수, 변조 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조 속도. 자, 초당 심벌 수를 몇 개를 전송하느냐 하는 게 변조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전송 속도에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비트 수를 한 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이것이 전송 속도, 쉽게 말씀드리면 대역폭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번에 변조로 전송 가능한 비트 수가 증가하면은 데이터 신호 속도가 증가한다. 얼마만큼? 한 번에 보내는 비트 수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신호대 잡음비가 증가하면은 비트 에러율이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증가한다는 것이 틀렸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저에서 에라 금출 또는 정정부호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예. 참 에라저 또는 코딩 방식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와 제시를 보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어떤 부분이 답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라저에서 에라저 방법이 전형적인 것이 F20 방법이 있겠죠. 전진 에라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검출하고 제어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코드 방식의 해밍 코드와 컨볼루션 코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쌈 부호에서는 비틀비 코드와 터보 코드 뭐 이것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에라 검출을 하는 이 부호들이 다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페리티 비트 같은 경우에는 검출을 하는 코드죠. 예, 이것도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수차 자, 우수차 페리티나 또는 기수 페리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러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페리티 부호는 에러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죠. 에러 검출 그리고 또 해밍 부호도 에라 검출 제어. 여기서 BCH 부호도 에라 검출하고 제어하는 이런 부호가 되겠습니다. 요새 그런데 이 블락 코드 방식이에요. 그리고 BCD 코드는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말이 무엇이냐? 8421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4 십진수다. 이것을 BCD 가중치 부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십진수의 한 자리 한 자리를 4비트 이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4비트 이중치가 그래서 4비트 이중치가 2의 0,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이니까 8, 4, 2,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CD 코드 혹은 8, 4, 2, 1 코드라고 합니다. 예. 이제 좀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십진수의 각 자리를 4비트 이진수로 나타내니까 자, 3이니까 3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0011 이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2의 자리, 1의 자리 더하니까 3이 됐죠. 그래서 0012 3을 나타내고 그리고 1을 4비트 이진수로 나타내면 되겠죠. 0010 그러면 이게 2니까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서 4를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0100. 자, 그래서 324의 10진수를 BCD 코드로 바꾸게 되면은 00110010100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러 검출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BCD 부호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직렬 전송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직렬 전송에 대해서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겠네요. 각 문자를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비트 열로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나타내는 비트를 한 번에 하나씩 일렬로 전송하는 방식을 직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에 하나씩 전송로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개밖에 전송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건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늦어집니다.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병렬 전송 방식이죠. 병렬 전송 방식은 말 그대로 여러 줄의, 즉 여러 개 전송로에 나누어서 정보 데이터를 전송을 시킨다. 빠르겠죠. 전송내 숫자만큼 속도는 전송로별 속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전송로 숫자만큼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전송로가 하나인 것과 전송로가 여러 개 병렬로 운영하는 것은 속도는 병렬이 훨씬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비용이 되겠죠.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장거리, 원거리 전송은 병렬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병렬 전송은 어떤 경우에 병렬 전송을 하느냐? 회로 내에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변 장치와의 단거리 전송에 병렬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제어기기, 컴퓨터 입출력 장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개의 전송로를 한 묶어서 버스 케이블 형태로 전송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송은 직렬 전송입니다. 자, 그래서 직렬 전송을 하면은 병렬 전송 대비 속도가 늦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그렇죠? 전송로의 고품질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광 케이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광 케이블은 대역 폭이 테라헬즈, 즉 10의 12승 이상 수백 테라헬즈의 대역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한 줄로 전송도 하나로 전송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이렇게 원거리 전송은 직렬 전송을 하게 되고 근거리 전송에서는 회로 내 전송이나 근거리 전송에서는 병렬 전송을 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직렬 전송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 전송로가 하나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번호가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오류 검출과 정정이 쉽기 때문에, 3번 회선 설비 비용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예, 3번이 답이죠. 이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직병렬 변환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직렬 전송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데이터, 즉 신호 전송 원에 신호를 나누어 줘야 되니까 직병렬, 그러니까 병렬, 직렬. 수신단에서는 직렬을 병렬로, 이런 변환 장치가 필요하겠죠. 병렬 전송은 필요 없습니다. 왜? 각 전송로를 나누어서 동시에 전송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나 이런 직렬 전송에서는 직병렬 변환 기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총괄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가 결정하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음성통신의 호출부호와 데이터통신의 접속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방 신호처리 방식은, 자, 이 문제는 많이 틀립니다. 예,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신호 음성신호는 PSTN 통신 방식이죠. PSTN이 음성을 미디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통신의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통화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호출 정보를 전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PSTN의 호출 부호와 PSTN, 이건 데이터 정보망입니다. 데이터 통신망입니다. 데이터 통신망에서는 단말기와 단말기가 호출한다. 좀 말이 안 맞겠죠? 접속한다. 접속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성 통신 방식의 호출 부호와 데이터 통신 방식의 접속 부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이것은 시그널링 시스템 넘버 7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이 방식이 PSTN의 호출 부호와 PSTN의 접속 부호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왜 많이 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통화 방식에서는, 신호 방식에서는 대역 내 신호 방식과 공통선 신호 방식, 즉 다시 말해서 개별 신호 방식과 공통선 신호 방식으로 구분이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신호방식 하면은 개별선 신호방식 또는 공통선 신호방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공통선 신호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호방식 통합 이러면은 공통선 신호방식인 넘버7 신호방식이다. 자,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선 신호 방식을 R2 신호, 이거는 중계 신호 방식이에요. 그리고 공통선 신호 방식이 넘버7 신호 방식이죠. 디지털 공통선 신호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음성 통화의 신호 방식이죠. 이게 가입자 신호 방식은, 가입자 신호 방식은 MFC 방식을 쓰고 있죠. 네. 멀티 프리퀀시 코딩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MFC 신호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끔 비트 3번 D
디지터의 주파수가 얼마냐 하고 시험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앞에 있는 두 자리 신호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스타, 제로, 우물, 정.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 방식과 비동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전송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특징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전송 방식은 송수신단에 시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 클럭을 사용을 해서 송신단과 수신단의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맞추고 동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화를 하고 있어서 어느 시간에 전송을 할지, 어느 시간에 끝이 날지를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비동기 방식은 자체 클럭을 사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독립동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언제 시작을 할지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시작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끝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작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끝났습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동기 방식은 이 클럭이 동기가 맞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끝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정보를 연속해서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에 휴지 시간이 필요하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 또 휴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송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비동기 방식은 2400bps 이하의 저속 통신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송 방식에 있어서도 동기 전송 방식은 시간 정보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블록 단위로 전송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비동기 방식은 문자 단위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연관을 시켜서 기억한다. 이렇게 하면 기억도 오래 가시고 기억하는데 크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알고 문제를 보시면은 동기 방식은 데이터 블록 앞에 동기 문자나 동기 비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기문자 뭐 STX 뭐 이런 식으로 자 송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된 문자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기 비트는 이 프레임 비트다 이렇게 또는 프리엠블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자리에다가 서로 약속한 패턴 비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의 비트를 보내주면은 아 이게 전송을 시작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 동기 방식의 한 묶음으로 구성하는 글자들 사이에 휴지 간격이 필요 없다. 예 약속이 돼 있으니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에 휴지 간격은 필요 없다. 동기, 비동기 방식은 전송 속도가 보통 2400bps를 넘는, 이게 틀렸죠? 2400bps 이하의 저속 통신에 사용한다. 왜? 스타트 비트, 스탑 비트를 또 사용해야 되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또 이렇게 휴지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고속 통신을 할 수 없겠죠? 비동기 방식은 스타트 비트뿐만 아니라 스톱 비트도 사용 필요하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통신에서 채널 전송 용량 예, 앞에서도 나왔죠. 채널 전송 용량은 샤넌의 정리에 의한 식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고 응용이 되니까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그가 상용 로그가 아니다. 자연 로그죠. 밑을 2로 하는 자연 로그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널 전송 용량을 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C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밴드위스를 크게 하거나 시그널 강도, 신호 레벨을 증가시키거나 잡음 레벨을 감소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채널 대역폭을 넓힌다, 신호 세력을 높인다, 잡음 세력을 줄인다. 예, 맞는 얘기죠. 전송 속도를 높인다. 자,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예, 잡음 세력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전송 속도만을 높인다고 채널 용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시엠24 채널. 자, 요게, NAS 방식, 북미 방식입니다. 유럽 방식은 32채널 셉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잘 아시는 문제가, 아시기 때문에, 자, 자세한 내용은, 이런 편에서 말씀드리고요. PCM24 채널 프레임 동기 방식에서 타임 슬롯이 한 프레임의 비트 수는 얼마냐? 다시 말해서 이 샘플과 샘플한 사이에 이 사이 시간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주기입니다. 125 마이크로 세트 동안에 비트가 몇 개 들어가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북미 방식은 125 마이크로 세크에 24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가입자 수, 단말 수를 24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 채널별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8개 빗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채널 곱하기 8비트 하니까 192비트에
하나의 프레임부터 프레임이 시작합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비트를 합해서 총 193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트 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가 프레임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1, 채널 24, 이렇게 프레임 비트 프레임 자, 프레임부터 프레임 비트부터 시작을 해서 24채널까지 총 193개 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나스 방식적 북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셉터 방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셉터 방식 유럽 방식은 3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56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송 속도 1초에 전송을 하는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3 곱하기 8000 그래서 1.544 Mbps 그래서 셉터 방식은 2.048 Mbps입니다. 이 두 속도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미 방식에 1.544 Mbps를 T1 속도라고 하고 셉터 방식에 2.048 속도를 E1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E1 방식을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번은 193 비트 4번이 답이죠. 다음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S95W CDMA에서 와이드밴드 CDM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DMA, FDD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방식을 쓰고 있는 비동기 방식에서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PN코드는 모두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느냐? 총 비트 수가 2의 15승계 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의 15승계는 33,768비트가 되겠습니다. 33,768비트를 왈식 코드 64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기지국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지국의 코드를 할당할 수 있는 숫자. 그렇죠? 그래서 왈식 코드가 64개죠. 64개의 왈식 코드. 이렇게 64로 분할을 하니까 512개 512개의 PN 코드, 즉 시간차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주국에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기주국을 가지고 있는 코드는 같습니다. 같은데 시간차가 발생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코드가 될 수 있고 비화성이 있는 겁니다. 시간, 여기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동기를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동국이 전원을 켜고 통신을 접속을 할 때 왈식 코드 제로로 이 동기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동기죠. 그래서 왈식 키도 제로가 바일로 채널입니다. 바일로 채널로 시스템 동기를 찾고 동기를 찾으면은 32번, 그래서 왈식 코드 32번 동기 채널로 넘어가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왈시 코드 1번과 왈시 코드 7번까지가 피징 채널입니다. 호출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상태라든가 서비스 상태를 점검을 하고 왈시 코드 8번에서 32번을 뺀 63번까지가 트래픽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왈시 코드 0부터 시작을 해서 왈시 코드 63번까지가 순방향 채널이 되겠습니다. 순방향 채널이다. 그래서 많이 시험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64개의 왈시 코드로 나눠줍니다. 이에 15승의 이 수도 노이즈 코드를 해서 64개의 왈시 코드로 나누니까 512개의 BN 코드가 나와서 기지국에 할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10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스토리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시기가 쉽겠죠.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QAM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은 먼저 QAM 방식의 특징.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특징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QAM 방식이 뭐냐? 정보원의 데이터를 정보원의 신호가 해서 첫째 자, 쿼드레처를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폭과 위상의 정보원의 신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폭과 위상. 이것을 어떤 뜻이냐, 이것을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진폭과 위상에 정보를 실어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사진 QAM 방식을 제가 한번 도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진폭이 1인 진폭이 1인 정형파 한 주기 신호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상이 180도 틀어지는 파형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위상을 변화시키니까 두 가지의 심벌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폭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폭이 1이었는데 진폭을 2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폭이 2가 되는 정연파, 즉 사인파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180도로 틀어보면은 예, 여연파가 되겠죠. 이런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심벌에 해서 나타낼 수 있는 디지트 비트를 두 개를 할당하겠습니다. 두 개를 하면 0, 0, 0, 1, 1, 0, 1, 1. 자, 이렇게 진폭에 따라서 위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매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QAM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AM 신호는 두 개의 직교성 DSB, 더블 사이드 밴드입니다. 더블 사이드 밴드 SC 신호. 그래서 반송파 정보와
USB 신호와 LSB 신호에서 어플 사이드 밴드 신호와 로 사이드 밴드 신호.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변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AM 변조, 즉, 반송파의 그 신호 정보원으로 변조를 하게 되면은, FC 플러스 FS 신호와 FC 마이너스 FS 신호, FC 신호. 자, 이렇게 해서 반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호 주파수별, 신호 주파수만큼 위쪽에 하나의 주파수가 발생을 하고 아래쪽에 주파수가 발생을 하는 것을 DSB, 더블 사이드 밴드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SC 방식은 뭐냐? 스프레스드 캐리어입니다. 스프레스드 캐리어 해서 억압 반송파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반송파를 억압한다. 반송파를 억압을 하고 두 개의 사이드 밴드. 자, 밴드가 두 개니까 주파수 대역폭도 두 배. 아시겠죠? 그래서, DSB 신호를 선형적으로 두 개의, 그렇죠? 두 개의 직교성. 자, 서로 위상이 90도가 되는 두 개의 신호를 정연파 쓰면 여연파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버려도 이런, 이렇게 두 개의 신호가 만들어지죠? MGIN QAM과 MGIN PSK. MGIN이라고 하면은 이게 4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MGIN에서 4진 QA 시스템 4. 그럼 요도 4가 이렇게 되겠죠?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MGIN이, 예, MGIN은 자, 비트 수에 따라서 2의 N승, 비트가 1이면은 2진, 비트가 2면은 4진, 비트가 3이면은 8진.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QAM과 PSK 전력 스펙트럼과 대역폭 효율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16진 QAM에서 4개의 레벨을 갖는 4개의 레벨을 갖는 4개의 레벨을 갖는 4개의 위상 하니까 16진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4개의 레벨을 갖는 8개의 위상, 4개의 레벨을 갖는 6개의 위상, 32진 해서 틀리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 진수를 2진으로 바꾸면은 2, 8, 2, 16, 16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레벨을 갖는 8개 위상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QAM 소요 전송 대역 혹은 비트 레이트가, 그렇죠. QTF가 Q라고 하는 것이 이게 4진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두 배가 되겠습니다. DSB SC 경우와 동일하다. DSB SC 방식이 대역폭을 두 배로 쓰고 있다. 이거는 4진이니까 4배가 되죠. 그래서 아,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배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배니까 QAM 자체가 대역폭을 2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개념 파악이 아주 중요하겠죠. 예. 다음 13번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수직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2ms 뒤에 반사파가 측정이 되었다면은 전리청의 이론상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전리청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많이 보셨죠?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h는 2분의 c 곱하기 t가 되더라.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승 메터 곱하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ms라고 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니까 분모의 2와 분자의 2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3 곱하기 10의 5승은 300km. 네, 그래,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3번도 저 아주 식만 알면은 대입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WCDMA 채널 구조로 맞지 않는 것은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나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무슨 계열이니까 정보원을 논리 채널로 연결을 해서 안테나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원의 신호를 해서 전기적인 정보원의 신호를 가공을 해서 무선이기 때문에 안테나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물리적 구조죠. 그래서 물리 채널이다. 그리고 정보는 논리 채널이다. 이렇게 해서 논리 채널과 물리 채널이 같지 않죠. 그래서 무언가가 서로 접합해주는 중간 매개체, 즉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과 한국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 통역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송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라디오, 이게 로지크 레벨하고 요거는 뭐 레디오 피지컬 레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 레벨과 물리 레벨을 전송 계층이 이것은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WCDMA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동기식은 설계 자체를 1대1로 해버립니다. 1대1로 해버리니까 바로 논리 채널과 물리 채널이 1대1로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송 채널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동기식은 필요 없다. 그러나 비동기식은 누군가가 중계하는 전송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논리 채널, 2번 전달 채널, 전송 채널, 전달 채널 뭐 같은 얘기죠. 물리 채널, 자 1번, 2번, 3번 맞습니다. 4번 분리 채널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공부하세요. 자, 15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신용 수신기에서 통과 대역 폭은 선택도 특성 곡선의 최대점에서 몇 dB까지 감소하는 지점에 대역 폭을 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규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통신용 수신기 방송용 수신기의 밴드위스 대역폭은 어느 지점에서 대역폭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역폭은 통신용 대역폭은 6dB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용은 3dB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력이니까, 그래서 10 로그, 상용 로그입니다. P1, P2가 상용 로그, P1, P2가 자, 기준 레벨 대 비교 대상 레벨을 이렇게 하니까 얘가 3dB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3dB가 됐다. 그러면은 10을 이항을 하게 되면은
로그 12 P1 P2가 0.3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 P1분의 P2는 10의 0.3승이니까 약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1과 P2는 두 배의 차이가 난다. 두 배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레벨에서 두 배의 신호로, 즉 반으로 떨어지는 요 3dB 구간에서 네, 양 신호 세력이 만나는 점이 요게 밴드위스다. 이런 뜻이에요. 밴드위스다. 자, 그럼 6dB는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보면 되겠죠. 6dB는 여기서 3dB 대신에 6dB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0.6이 되겠고 10에 0.6은 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배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4분의 1배는 요 정도. 그래서 대역폭이 더 넓어지겠네요. 그래서 기준에서 통신용은 6dB, 방송용은 3dB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신용 수신기라고 했습니다. 통신용 수신기라고 했으니까 6dB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송신 출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파장에 두 배로 증가하면은 수신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수신 전력. 예. 자, 이것도 많이 보는 겁니다. 많이 보는 식이었어요. 4파이 D분의 람다 제곱 곱하기 PT, 이제 송신 전력이 되겠죠. 송신 전력. GT, 이건 안테나. 송신 안테나입니다. 송신 안테나 이득, 게인이죠. 그럼 GR, 이건 수신 안테나 이득으로 이 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장과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사용하는 파장이 2배 증가했을 때 수신 전력은 몇 배가 될 것이냐? 파장을 보면은 수신 전력은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수신 전력은 4배로 증가하게 된다.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을 기억하느냐? 이 식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인용이 되니까 계산을 또 각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수신 전력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4πd분의 람다,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면적하고 관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다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 반사기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안테나에 반사기가 있는 안테나네. 그럼 반사기가 있는 안테나는 어떤 안테나가 있느냐? 예, 야기 안테나죠. 자, VHF대의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야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VHF는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선 주파수 대역은 30kHz부터 300kHz까지 10배의 수치로 나누어지니까 많은 밴드가 있다. 이것을 다 기억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10배, 위로 10배씩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면서
생각을 하면 아주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주파수 밴드가 바로 VHF 초단파대입니다. 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워키토키라든가 이동통신망이 전부 VHF 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VHF 망의 주파수는 30에서 300MHz 대역입니다. 30에서 300MHz 되니까 안테나, 이 안테나 파장을 알면 안테나 아니까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만 보셔도 되겠네요. 네, 람다는 자, F분의 C니까 F가 자, 30메가입니다. 30 곱하기 10의 6승은 3 곱하기 10의 8승 자, 없으시죠? 7승분의 8승이니까 10m 아, 안테나가 10m에서 주파수가 10배 증가하게 되면은 그죠? 파장은 10배로 감소하죠. 이렇게 10m에서 1m의 파장을 보이고 안테나는 2분의 람다 안테나를 쓰니까 결국 안테나는 5m에서 0.5m의 안테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휩 안테나라든가 그라운드 프레임 안테나가 되겠죠. 네. 그래서 VHF대에서 이러한 무지향성 안테나를 다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국용으로 해서 야기 안테나를 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야기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뒤쪽에 있는 것이 반사기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루프가 투사기. 앞쪽에 있는 엘리멘트가 도파기입니다. 도파기 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 우선 앞에 글자만 따서 반투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반투도. 뒤에 있는 것이 반사기, 중간에 있는 것이 투사기, 그리고 앞에 있는 엘리멘트가 도파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반사기는 투사기는 2분의 람다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프 안테나예요. 2분의 람다 루프 안테나. 이게 급전선이 연결이 돼 있겠죠. 급전선이 동축 급전선이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반사기는 2분의 람다보다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이건 유도성이고, 앞쪽에 있는 도파기 엘리멘트는 2분의 람다보다 작다 해서 용량성이 되겠습니다. 용량성이 돼서 이 반사기는 투사기에서 역방사되는 이 전파를 앞으로 반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도파기는 투사기에서 방사가 되는 전파가 앞쪽으로만 잘 나갈 수 있게끔 지향성과 이득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트를 많이 증가시킬수록 이득이 더 높다.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야기 안테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반사기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반사기를 붙이게 되면은 예, 지향성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4번이네요. 전파를 한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전면으로 이렇게 전파를 방사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사기.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정지궤도 위성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거리가 먼 것은? 예, 위성통신에 있어서 참 많이 나온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성통신의 특징, 위성통신의 구성, 장점, 단점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궤도의 위성이다. 그러면은 높이가 약 36,000km 상공, 적도 상공이 되겠죠. 상공에 세 개의 위성을 띄워서 120도 각도로 지구를 전체 커버리지를 하는 방식이 정지 궤도 위성의 위성통신 방식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무궁화 위성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전화,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는 사내 방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궁화 위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6,000km에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서 뭐 전속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바로 신청하면 바로 개통이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은 스카이라이프죠. 스카이라이프 위성 디지털 위성 방송 신청하면 바로 개통이 되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36,000km 상공에 있기 때문에 전파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전파 지연 그리고 강우 감쇄. 그 비가 오면은 끊으시죠. 여기서 레인폴 현상 혹은 번역하면 강우 감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예, 발생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계략적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1번에 보시면은 궤도 확보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정지 궤도에 많은 위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벌써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내구성이 우수함에 따른 수리 제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은 뭐 전혀 뭐 특징이 볼 수가 없죠. 네, 이거는 다른 얘기다. 그리고 전송 손실과 지연 36,000km 상공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전파 지연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문제. 예, 유지 보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전속로가 없으니까 절감이 되는 반면에 초기 투자 비용이 사업자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 극지방의 불감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20도 각도로 첨예한 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극지방 고그 지점에 위치하는 지점이 바로 극지점입니다. 그래서 극지점의 불감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게 위상위성입니다. 위상위성. 위상위성은 궤도를 낮추어서 위성의 숫자를 많이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위성을 하나의 위성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성의 추미 문제도 생기고 조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를 불감 지역 없이 하나의 통화로 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위상위성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은 해 두시면은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자, 안테나에 복사저항이 25음이고 손실저항이 5음인 이 안테나의 복사효율이 얼마가 되겠느냐. 문제를 풀기 전에 복사효율이 뭐냐? 안테나의 복사효율이 뭐냐?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안테나에 인가된 전력, 전기적 에너지가 안테나를 통하면은 이제 자기적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방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안테나에 입력된 전력 에너지가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방사 에너지와 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효율이 되겠죠. 1:1이 제일 좋겠죠. 1:1이면 100%.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과연 100%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효율은 복사 저항 플러스 손실 저항이 되겠네요. 손실 저항분의 복사 저항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25음 플러스 5음 분의 25음 곱하기 100을 하니까 약
예, 83%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100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83이라는 출력이 나가고 손실은 17이라는 손실이 발생하겠구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19번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쉽게 생각을 하고, 예, 짧은 기간에 내가, 이런 통신 설비에 관한 무선통신, 유선통신, 이동통신, 그리고 위성통신, 거기에다가 추가된 보안, 그리고, 정보통신을 다 알아야 되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자, 이렇게 다 아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해서 내가 엔지니어로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예, 숲을 보지 마시고 산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100% 이해를 해야 되겠다 보다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 케이블 포설 작업했습니다. 미션이 광 케이블 포설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할 때 이러한 장비들이 사용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오래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광 케이블 포설 작업 중 광 케이블 견인 시 미션은 광 케이블 견인입니다. 자, 광 케이블을 견인을 하게 되면은 관로에 집어넣어야 되고 관로에 들어간 광 케이블은 또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관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설치를 할 때는 관로 자체가 차도면은 1.2m에서 관로에 이렇게 설치를 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중력이 작용을 해서 이게 지금과 같은 설치할 당시와 같이 이렇게 수평적인 상태가 유지하지 못하겠죠. 이런 굴곡 부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을 견인을 할 때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케이블이 어때요?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케이블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관로에서는 이 곡률이 발생을 해서 장력이 이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케이블이 비틀어집니다. 비틀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관로의 인출 부위, 관로 인출 부위에 케이블이 이렇게 굴곡이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장력을 받으면은 외피 손상 부분이 생기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케이블이 비틀림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견인하는 부위에 어때요? 서로 다른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는 조인트 같은 게 있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조인트만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관 그 인출구 부분에 케이블 외피가 손상이 되지 않게끔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좀 해두면 되겠죠. 아,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로에 수평 관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로의 수평 상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로를 선통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관로가 저 케이블이 지나갈 공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구 가이드, 관입구라고 돼 있죠. 아, 제가 설명을 할 때 장력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은 케이플 외피 손상의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외피 손상을 방지하는 이런 시스템이 광구 가이드가 되겠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 되돌림쇠, 돌린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얘기를 했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서 관로가 그때 곡률이 발생을 해서 당겨도 인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기는 부분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힘을 투입을 하니까 이 비틀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조인트, 조인트라는 부분과 돌릴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구나.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케이블에 비틀림 방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케이블을 선통 작업을 할 때 이제 관로가 평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케이블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한다. 그렇죠. 선통선 주입기. 이게 바로 공기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공기를 주입을 해서 이 케이블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커브 가이드. 예. 이 관로가 해서 곡률이 굽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장력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장력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 장력을 감소시키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장비 이름하고 중요한 기능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견인식 케이블의 비틀림 현상. 오, 비틀림 여기 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견인시에는 아주 중요한 장비가 되리라는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키워드 그리고 기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다음에 출제가 돼도 잘 맞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에서 사용이 되는 다운 접속 방식. 물론 뭐 이동통신에서만 다운 접속 방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